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2019년 11월 1일 자 11월 첫째 주 경마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또 잘들 보내셨죠?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항상 그 월요일 날 오후 8시 반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는데요. 요번 주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조철이 깜짝 이벤트를 또 하나 진행을 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부산 3조 오문식 조교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철스타일 라이브에서. 이제 다음주 돌아오는 월요일 다음주에는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과천의 6조 홍대유 조교사와 미팅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주 경마 금토일 끝나고 월요일날 오후 8시 반에 유튜브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에 또 참여하시면 깜짝 이벤트로 요번에는 조철이 예측권 5만원짜리 5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5만원짜리 5장 쏘기로 해가지고 5분이 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로 이제 월요일날 다 5만원짜리 예측권 발송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8시 반에 하는 유튜브 조철스타일 라이브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뭐 지난주도 구독자분들이 꽤 또 솔솔 올라와 주셨는데 자 다시 한번 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이런 예상 방송이나 조철의 컨텐츠나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 올라갈 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방송 보시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조철 스타일 유튜브 꼭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월도 이제 첫째 주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2019년도 11월, 12월 요거 이제 두 달 남았는데요. 야 세월 빠릅니다. 그죠? 조철도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 와가는데 우리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도 뭐 나이 먹는 거 상관없이 주머니에 돈만 많으면 나이 먹는 거 뭔 상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이 먹고 중년으로 가면서 호주머니 개털돼 있으면 또 꿀꿀하죠. 하지만 지갑에 빵빵하게 돈 있으면 무게 잡히는 게 또 우리 50대 60대 중년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2019년 11월 1일 11월달 경마 스타트 했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아주 기가 막히게 싹 잡아먹고 왔는데 아따 일요경마에서 좀 미끄럼지를 탔어요. 근데 제가 우리 동료들 뭐 동료 선후배 예상가들 보니까 일요일날 다들 거의 개 죽을 썼더라고요. 그나마 조철은 4개인가 적중경주가 나왔는데 그나마도 못한 친구들이 또 있지만 뭐 그건 그거고 조철은 조철이고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 날 싹쓸이 했던 거 그것도 한방 한방 배당도 좋았죠. 자 그런 기억만 갖고 있어야죠. 뭐 찌글찌글한 거 못했던 거 기억하면 사람 찝찝해지니까. 자 11월 1일 첫 번째 경마입니다. 금요 경마 멋지게 또 조철이 조철 스타일로 한방 한방 갖다 셀이 잡을 테니까요. 자 부산 3경주부터 스타트합니다. 3, 5, 6, 8, 11 3, 5, 6, 8, 11 제주교차는 4경주와 7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제주교차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나머지 경주도 싸그리 한번 잡아볼 수 있게 줄적중으로 작도 한번 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부 좀 해볼게요. 자, 먼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으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거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 자 대가리 물론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야, 평균 배당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센터포드, 2번 와일드 제라늄, 5번 에이시 잭팟, 8번 스마일 위너. 자, 요한 네마필이 엎치락뒤치락 팔리고, 복병째로 4번 마 IM 챔피언하고 7번 킹 오브 조이, 9번 대산갑부. 자, 이런 마필들도 아리까리하게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엇비슷하게 팔리지만, 자, 여러분들께 대가리는 하나 오픈을 하고 가야죠. 바로 5번 마 에이스 잭팟인데요. 최시대 같았습니다. 야, 이건 뭐, 하여간 그 최시대가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그렇습니까? 인기 1위 타면 좀 불안한데, 자, 그래도 잘 해주리라고 믿겠습니다. 계속 챔피언성에서 뛰어온 놈입니다. 오버마 에이스 잭팟. 직전 9월 29일 경주에는 이요식 기수가 탔는데, 이게 특별 경주였죠? 그 세이브 더 월드가 대가리 깠던 특별 경주. 야, 세이브 더 월드 여러분들 지난주에 뛰는 거 보셨죠? 아마 세이브 더 월드가 이제 대가리 한번 갈 것 같은데, 2020년에는. 자, 그런 센 말들 틈에서 뛰어왔던 5번 마 에이스 잭팟. 자, 이제 경주 적응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팔리겠지만, 우리 조철스타임 유튜브 팬 여러분들, 자, 실전 배팅 들어갈 때는 5번 마 에이스 잭팟입니다. 자, 이놈을 대가리 놓고, 자, 이번에 승부 포인트. 자, 일단 인기 대끼리 가는 게 뭡니까? 2번마 와일드 제라늄이나 8번 김철호가 기승을 하면 8번마 스마일 위너가 갈 겁니다. 2번, 5번, 8번. 2번, 5번, 8번. 세 마리가 엎치락 뒤치락 팔리겠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께 5번마 에이스 잭팟을 놓고 승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2번 와일드 제라늄이나 8번 스마일 위너 두 방에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일반 경주로 가죠. 첫 번째 A급 승부로 간다고 예고를 안 드리겠죠. 자, 이번마 와일드 제라늄이 직전에 최시대가 타고 약간의 좀 앞선 경합을 좀 했습니다. 좀 서둘렀다. 자, 이성재로 바꿔놓고 안우성 마방에서 암쪽 게이트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 1600, 1300으로 내려왔는데요. 자, 선행을 편하게 가면 몰라도, 자, 이마필은 어차피 직전 경주 이빨 져주고 한타 부족으로 봤기 때문에 주력 한방거리가 안되고, 자, 8번마 스마일 위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효식이가 타고 열심히 타고 인기가 좀 없던 마필인데 3착으로 올라오면서 배당을 좀 낼만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김철호로 바꿔놓고 김병학인에서 또 이빠이 한번 조져보는 그림인데, 훈련도 열심히 했어요. 직전에 늘어난 걸음걸이 좀 보여줬고. 하지만 자, 이번 와일드 제라늄도 그렇고 8번 스마일 위너도 그렇고 뭔가 이 한타 부족해 보이는, 자,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번 받쳐놓습니다. 네, 현장에서 배당 상황 보고 요건 결정을 할 텐데, 자, 두 놈 다, 이건 뭐 인기 1위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두 놈 다 세게 보는 마필들이 아니고 팔리는 놈들 중에서는 5번마 에이스 잭팟이 대가리다. 자, 요 놈 대가리 놓고 여기다 붙여놓을 한 방, 요게 배당짜리랍니다. 2번마 와일드 제라늄도 아니고 8번마 스마일 위너도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한놈, 찍어먹기 한놈, 시원하게 한방 첫 승부 꽂아먹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마필이 좀 힌트를 드리면 이 주행 악벽이 조금 있는 놈인데, 자, 이번 경주는요, 지금 4번 IM 챔피언, 5번 에이스 잭팟, 9번 대삼갑부, 자, 이런 마필들 순발력이 좀 있는데, 자, 5번마 에이스 잭팟이 선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악병만 조금만 다 잡으면, 자, 이번 경주 충분히 5번마 에이스 잭팟하고 붙여갖고 한방짜리 대끼리 준대끼리가 아닌 짭짤한 중배당으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5번마 에이스 잭팟 쌍벅 대가리 놓고 팔리는 2번 와일드 제라늄, 8번 스마일 위너, 이런 마필이 아닌 안악자리에다가 한방 셰리 조지는 승부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3경주 부산 첫 번째 승부 짭짤한 배당 나올 거예요. 조철하고 한구라 때려 먹자고요. 자,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였고, 자,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단거리 별점 A형입니다. 자, 3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고, 자, 요 5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역시
대가리 넣고 후착 찍기인데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단통입니다. 단통.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그냥 단통으로 때리는데 이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뭐 받치기 배당이 하나 나올지 아니면 단통으로 그냥 쉘이 조지고 말지 아무튼 두놈 땡땡 조철 눈에는 두놈으로 딱 굳은 게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두놈 땡땡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김호수의 9번마 한센 물결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센 놈은 아닌데 상대들이 워낙 개변마들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놈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9번마 한센 물결 직전에 뭐 편성도 좀 셌었고 거기서 5착인데 자 9월 6일날 오경환이가 타고 쉘이 조지면서 앞선부터 갖고 입상을 했었죠. 자 강병은이에서 오랜만에 대가리 구미 하나 만났습니다. 열심히 갔다 쉘이 조지고 자 이번에 이제 육군 아디오스하고 승군 해야죠. 9번마 한센 물결 외곽이지만 갈아엎고 앞선 정리할 거다. 자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그냥 단통 한 방인데 자 1번 초동진주 2번 빅피처 4번 레이나 5번 투투파이어 정우재 7번 보령질주 다섯 구멍이 뚫릴 겁니다. 자 요중에 조철이 눈깔에는 단통으로 한방 때리는 경주입니다. 아, 단통에 붙여서 삼복삼쌍 메리트가 있으면 한 마리만 더 가지고 가는데 자 현장에서 이런 건 뭐 삼복삼쌍 단통이 더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 진검다리 본예상에서는 조철스타일 본예상에서는 9번 한샘 물결 놓고 오리지널 단통으로 제가 현장에서 또 깔끔하게 조철스타일로 자 단통으로 한 군역 쑤셔 먹는 것도 괜찮죠. 자 오경주입니다.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단통으로 쑤셔 먹는다.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가야죠. 6경주 8경주 11경주 세 개가 메인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역시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죠.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자 조철의 한방짜리 또 상한가 한방 가는 겁니다. 자 김혜선이가 기승을 한 19조 마필 6번마 말리부 태양이라는 마필이 출주 공백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들 기가 막히게 골라가지고 출마 투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뒤에 7경주하고 분할이 됐어요. 혼합 4군 1300이 분할이 되는 바람에 6번만 말리부터야 그냥 대가리 왔네요. 출주 공백이고 지랄이고 재건 모습 보면 널널하게 송경윤이가 받았는데 약한 상대 만났고 자 혜선이 오랜만에 또 대가리 구미 한번 만났는데 컨디션도 좋고 6번만 말리부 태양 놓고 예측권 20장입니다. 한구라 지져먹는데 자 요거 6경주에 6번만 말리부 태양 놓고 어떤 놈에다 지지냐 후착이 접전입니다. 1번 윌링 포스트 3번 리턴 오브 서브서디 5번 맨 오브 탑 그 다음에 7번 스타라인 8번 투스카로라빌 자 이런 마필들인데 아마 현장 가면은 김명신이가 기승을 한 8번마 투스카로라빌이 자 외곽이지만 앞선 전개하고 갖다 붙일 그럴 그림이기 때문에 요게 아마 대길이 갈 것 같은데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부담 중량이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57kg까지 부담 중량이 올라갔는데 자 얘가 대가리 털라고 처음 달아보는 대가리 털이 아니죠. 그건 뭐 사람 말이고 아무튼 데뷔 4전차에 지금 처음으로 57kg를 달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8번마 투스카로라비를 뒤로 돌려놓고 자 6번마 말리부태양 놓고 요거 딱 걸릴 한방입니다. 예측권 20장. 자 요거 최대 승부처인데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6번마 말리부태양 놓고 이놈저놈 많이 팔리기 때문에 필요없는 과잉기로 팔리는 놈들은 싹 걷어내고 자 조철이 찍어먹기 한방 8번마 투스카로라비를 뒤로 돌려놓고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입니다. 무조건 한 배 타고 이거 한방 때려야죠.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6경주 넘버 6 6번마 말리부 태양을 쌍복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벤스한테 시원하게 지져먹으러 갈 테니까 자 요거 6경주 한구라 했습니다. 자 조철하고 여러분들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딱 하면서 자 6경주 전국에 계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멋지게 한구라 할 테니까 자 6경주
현장 예상, 상한가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예,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 자, 이거 6경주 먹고 8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딱 걸린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멋지게 한구라 지져 먹을 텐데요. 자, 요거 1000m 단거리입니다. 5군. 자, 이게 선행 경합이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 4번 한빛태양, 5번 우승지킴이, 뭐 10번 BK빅터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2번 마 댄싱블레이드죠. 좀 순발력이 있는 놈이고. 어떤 놈이 선행 갈까요? 4번 마 한빛태양. 자, 일단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던 예전에 1군까지 갔던 라이언 산타 있죠. 라이언 산타 새끼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마필이고, 동거리 출전했습니다. 거기에 5번 마 우승지킴이도, 자, 이번 경주 2km 감량에 정우주 태워놓고 이빠이 한번 승부 가는 그런 초식이고, 7번마 원더풀 윙스, 좀 안 팔리는 마필이지만 직전 경주 유현명이가 이거 늦바람에서 경주 조졌던 마필입니다. 훈련 잘 해놨어요. 오경환이 태웠는데 상태 좋아진, 자, 그런 아나짜리 마필이고, 8번마 아모리스 역시도 최근 2착, 2착, 3착, 2착 전부 꾸준하게 끈끈하게 뛰어주고 있는 유강의 기수 자가용인데, 민장기 마망에서 8번 아모리스, 요것도 이빨 승부 의지 나타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10번마 BK빅터죠. 제가 여러분들께 주중에 이놈이 대가리 관심마로 올려드린 마필, 2조 강영권이네 김철호가 태연. 10번마 BK빅터 역시도, 자, 이어시기 요하니스 전진굿 타다가, 자, 요번에 김철호가 이빨 갈아놨습니다. 상태 짱이고. 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1번마 지구력88도 우리한테 9월 6일날 메인 승부로 한구라 때려준 놈입니다. 직전 경주 좀 늦게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서 1000m지만 앞선 전기 앞선 경합을 이용을 해서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번마 지구력88까지. 자, 제가 여러분께 마필에 대해서 단평을 잠깐씩 해드렸습니다. 1번 지구력88, 4번 한빛태양, 5번 우승지킴이, 7번 원더풀 윙스, 8번 아모리스, 10번 BK빅터. 자, 요거 6마리 말고는 싹 잡아 꺾어도 되겠습니다. 싹 지어놓고, 자, 요거 6마리 중에 딱 걸린 한 놈, 상한가 이빨 조질놈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 그냥 대가리 왔습니다. 이거 달러박스 쌍승식 북승식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요게 딱 걸린 조판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제가 분명히 단거리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단거리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 중에서 따라가도 되는 놈 하나 노려야죠. 앞에서 비비든 말든, 앞에서 비비면 너희들 열심히 비벼라, 나는 따라갈란다 할 놈. 따라가도 되는 놈 한 놈이 딱 걸렸습니다. 그 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부산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게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피날레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400 핸디캡. 자, 제가 가끔가다 이거 53마리 메인이라고 이거 일본말을 써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자꾸 실수를 해요. 그건 뭐 자꾸 쓰던 말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 우리 경마 용어 일본말 나오면 뭐 대끼리가 됐건 뭐가 됐건 일본말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알아듣기 좋으라고. 그렇다고 뭐 국산말 애용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니까. 가끔 어떤 분이 일본말 왜 쓰냐 이런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조철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들 다른 예상가들 뭐 라이브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러시더라고. 일부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 피니시 피날레 뭐 오사마리보다는 차라리 영어가 낫겠죠. 마지막 경주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달러박스 또 하나 노리고 때립니다. 자, 이번 11경주의 특징은, 자, 예측권 20장이니까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해놨는데, 자, 바로 12번마 쏜살이죠. 올대가리 팔립니다. 네, 12번마 쏜살 최근 연투 4연속 입상인가요? 연투 때리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다 프랑스와 기수 3.5kg 감량까지 해서 올 대가리가 팔리는데, 결론은 마지막 11경주 메인은 조철은 이거 11번마 쏜살 좀 불안하게 본다. 자, 뭐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이게 프랑스와 기수는요 발주가 그렇게 총알같이 못 나와요. 임성실이
직전 직직전 이거 왜 성실이 안 태웠나 모르겠는데 라이스 마방에서 성실이가 이거 잘 타냈잖아요 두 번 다. 자 근데 아무튼 이번 경기 프랑스와로 태워놨는데 자 승군전입니다. 3군하고 2군하고 또 달라요. 거기다 외곽 게이트죠. 훈련은 열심히 잘 해놨는데 마필도 이 덩어리 자체가 조금 왜소한 마필이고 12번 쏜살 외곽에서 힘 조금 쓰다가 얼레벌레 하다가 이거 뒤지는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올대가리 팔리는데 12번마 쏜살. 자, 이놈을 불안하게 보는 인기 1위다. 남들 다 인기 1위 보는데 조철 눈깔에는 불안한 인기 1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예 꺾어갈 수도 있고 잘해야 이거는 바치기 마권입니다. 주력 한방 때릴 그럴 마음도 없고 자, 11경주 배당 한번 노립니다. 자, 훈련 심호흡도 상당히 좋고 자, 이마필이 지금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지금 12번, 10번. 대끼리 맞건 가죠?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이거. 12번, 10번. 10번만. 담양태양도 지금 인기 2위인데. 자, 이거 직전에 임성실이가 최적 전개하면서. 잘 들어간 경주죠? 2번 게이트에서. 자, 우연찮게 두 마리가 다 임성실이가 탑등 마필인데. 하나는 프랑스와, 하나는 박제이. 기승기수가 다 바뀌었어요.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 1, 2위. 12번, 10번, 두놈다 대가리가 아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놈. 달라박스, 쌍승식, 복승식 노리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가면서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이번 경주 예측권 20장.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테 들어가는데. 자, 요거 부산 마지막 11경주. 분명히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방 때려 드릴 겁니다. 자, 11경주 배당 노리는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강 시원하게 한방 조질 테니까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부산 4경주하고 7경주 자 부산 아 제주도 이거 때려 먹어야죠 자이 애기 엄마가 이게 음료수가 좋다고 아뭐 이게 짜먹는 걸또 하나 사줘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파워오트래요 먹기가 좀 지랄간데 짜 먹어야 돼. 뭐 아무튼 먹을만한데 옆에 좀 흘렸습니다. 자 이제 제주 4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뭐 먼저 오늘 제주 4경주 첫 번째 승부 한라마 2등급 1200 핸디캡인데 야 요거 아주 배당판이 니주거리 핫바빠입니다.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그 중에 자, 1번마 전농왕 김영섭이가 탄 1번마 전농왕이 대가리인데 한라마 2등급 1200. 자, 이 전농왕이라는 마필이 7월 19일, 9월 21일 대가리 쳤는데 이놈은 기복이 좀 심한 마필입니다. 자,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2.5kg가 올라갔는데 자, 1번마 전농왕이 선행을 편하게 가면 모르는데 문제는 이 4번마 세안도죠. 원유일이 1.5 올랐는데 이 4번마 세안도가 또 빨라요. 1번, 4번 갖다 셀이 비비면 1번마 전농왕 1번 게이트에서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긴 했습니다만은 얘는 1000m, 900m, 1110m까지는 괜찮은데 이 1200m에서 성적이 좀 딜딜합니다. 자, 좀 짧은 그런 주행을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1번마 전농왕 자,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이놈 깰놈 있다. 자, 이놈 깰놈. 자, 분명히 힘이 차고 있는 마필이고, 상태가 호전세로 올라와 있는 한 놈이 있는데, 자, 1번마 전농왕이 대가리로 팔린다. 물론 현장에서 조천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뭐 1번마 전농왕에다 일단 한 방을 때릴 수도 있고, 뭐 1번 게이트가 그래도 유리해 보입니다. 줄어든 경주거리에 버틸 수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현장에서 1번마 전농왕을 뒤로 돌려놓고, 달라박스에 아나짜리 붙여갖고 아나에 아나가 붙는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수도 있는데 조철이 노리는 또한 마리가 완전히 아나짜리로 안 팔립니다. 훈련 살살 잘해놓은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조철의 승부처로 잡으려고 제주도 후배들한테 자 이거 한놈 조철이 보는 놈 요거 조교 상태가 어떠냐 좋답니다. 주폭도 쫙쫙 나오고 자 그놈들도 후배들도 그거를 재밌게 본다는데 조철은 달라박 세가리에 또한 마리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주력 한방 갈지 아니면 1번마 전농왕에도 한방 때릴지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결정을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기 대가리 전농왕을 때리고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이 기가 막힌 달러박스 또 한 놈 잡아놨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멋지게 한 그라 또 때려 먹을게요. 자, 제주 사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게 제주 메인은요, 제주 마지막 7경주가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2등급의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자, 제주 메인 달러박스 제대로 하나 걸렸습니다. 오리지널 달러박스 하나 놓고 최대 승부로 한 배 타고 또 한 방 때려야 되겠는데. 자, 요거 7경주도 역시 1번 게이트에 들어간 1번마 장백천지가 근소하게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자, 이것도 믿어봅니다. 자, 전현준이가 탔는데, 뭐 기승기수는 야물게 탔는데, 직전에 전현준이가 9번 게이트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직전 경주 대비 직전엔 이게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57 플러스 4kg가 또 올라갔는데, 자, 1번 게이트에서 이건 선행 뭐 아싸하게 나가지도 못하죠. 4번마 평화대로나 10번마 돈마스터나, 자, 이런 마필들이 빠릅니다. 얘네들 둘 다 선행 갔다 돌면 그냥 갔다 꽂을 수도 있어요. 자, 1번마 장백천지는 인기 대가리 놓고 때리는 그런 마필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에서 아마 1번마 장백천지가 대가리로 배당판이 정리가 될 건데, 자, 1번마 장백천지가 대가리 팔리든 말든 배당판이 이게 붕 떠 있을 겁니다. 아마 대끼리 배당도 뭐 한 6배 8배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자, 요런 거 대가리 잘 세우면 한 구라 하는 거죠. 자, 조철의 최대 승부처 대가리 놀놈 하나 잡았다. 직전 경주에 여러분도 이거 제주경마 뭐 이미 아무리 소스가 지랄이고 조지고 공부하는 대로 오는 겁니다. 이것도 장난치는 거 한두 경주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러라 했죠. 조철이 눈깔 뻘겋게 공부하다 한 놈 딱 걸린 놈 있어요. 예, 직전 경주 완전히 후미권에서 광팔고 자빠졌던 놈 하나. 자, 이번 경주 3,4번 세 번째인데, 직전 경주 덜덜하게 탄 놈, 달러박스 대가리 쌍승식까지 이런 건 걸리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 걸렸으니까 그놈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직전 경주 안 간 놈 조철 눈깔이 레이더에 딱 걸렸어요. 자, 그놈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간다. 자, 벤치한테 또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조철의 주특기 제주경마 상한깜방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에서 한구라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7경주 제주 메인 상한깜방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1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내일 금요경마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6, 8, 11, 3, 5, 6, 8, 11, 제주 4경주와 7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6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제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뭐 부산 경마, 제주 경마 다 편성 괜찮습니다. 대가리짜리 보이는 경주도 몇 개 있고, 달러박스 찍어 먹을 경주도 몇 개 있고, 아마 느낌이 좋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로 또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내일 11월 1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이제 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다들 웬만한 분들 알고 계신데, 자, 문자 신청할 때 지금도 오늘 뭐 월요일날부터 문자 신청들 입금들 해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지금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입금을 해주셨어요. 내일 함께 조철 스타일하고 함께 하실 분들,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하루 2만원, 3일 신청하시면, 금토일 3일 신청하시면 5만원입니다. 할인이 되니까, 자, 뭐 3일 하실 분들은 5만원 놓으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남겨주시고, 자, 내일 뭐 현장 당일에 가갖고 막 급하게 마감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입금하면 운영자들이 좀 바쁘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입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자, 요 부탁 말씀드리고, 자,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시청하실 때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거 다시 한번 예고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반, 오후 8시 반에는 6조 홍대유 조교사가 인터뷰나 방문으로, 예, 초대 손님으로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자, 그거 기대해 주시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꼭 구독 눌러주시고 월요일 라이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자 내일 11월 1일 금요경마 자 멋진 예상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